명수품 보겠습니다. 오늘 2020년 고1 3월 모의고사 진도 나갈게요. 문제는 31번 문제 유형부터 진도 나갑니다. 알겠죠? 31번부터 진도 나가는데 당연히 31번 문제는 실제 문제로도 어렵습니다. 실제 그 문제도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요거 진도 나갈 때 딱 명심해야 될 것은 일단 이 글의 주제가 뭔지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여기 나온 단어들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거 다 점검할 거니까 같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에 체크 좀 합시다. Remember 해가지고 명령문으로 시작하고 있죠. 맞죠? Remember. 기억해라. 명령문이네요. 맞죠? 기억을 해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지. 뭐를 기억하는지 다음에 대자로 나왔는데 수원아, 대답해 명사 있어요? 없어요? 뭐 없죠. 그럼 이거는 무슨 접속사라고 했죠? 수원아, 대답해 명사가 없어요. 그럼 무슨 접속사요? 명사절 아니면 형용사절 접속사 둘 중에 뭐죠? 명사절 접속사죠. 그렇죠? 앞에 명사가 없으니까 명사절 접속사 되시죠. 소아나, 명사절 접속사 대세는 어떻게 해석한다고? 뭐뭐가 뭐뭐하는 것. 맞지? 그래서 기억해라. 뭐를? Patience, 인내심이죠. 인내심이 is always of the essence에서 여기서 essence는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단어 정리지 옆에 펼쳐놓고 하십시오. 알겠죠? 단어 정리지 옆에 펼쳐놓고 모르는 단어 쌤이 알려주는 거 그대로 바라봐라 정리를 하십시오. 알겠죠? 시간 나중에 들여서 또 찾으려면 시간 오래 걸리고 다시 정리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시간 천천히 줄 테니 하나씩 하나씩 좀 해봅시다. 하나씩 하나씩. Essence는 여기서 본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막 헤어 에센스 뭐 있잖아, 피부에 바르는 에센스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정수 본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Patience, 인내심이 항상 뭐라는 것을?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 말이죠. 맞죠? 그래서 If an apology 돼 있는데 apology는 뭐냐면 사과예요. 사과. 사과.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걸 apology라고 해요. 만약에 그래서 사과가 is not accepted 있는데 사과가 당연히 주어인데 is not accepted에서 원래 원형, 자 이게 동사인데요. 원래 원형이 acc, accept, accept가 원래 원형이고 이것은 받아들이다 라는 뜻이죠. 맞죠? 받아들이다 라는 동사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is accepted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를 가지는 수화는 뭐지 이거? 그렇지, 수동태죠. 맞죠?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를 가지고 있는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돼야 되지. 맞아 아니야? 이렇게 돼야 되지. 맞지? 만약에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thank 돼 있는데 소원아, thank you 뜻이 뭐야? thank you 하면 뭐야? thank you. 어, 고마워잖아, 맞지? 근데 거기서 thank가 뜻이 뭐야? 고마워 하다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고마워 하다라는 뜻인데, 여기 thank가, 봐봐. 문장, 여기 적어 놓을래요. 문장 맨 앞에 주어 없이 동사 원형 온다는 것은 뭐라고 했죠, 수아나? 그렇지, 명령문. 명령문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thank가 원래, 자, thank가 나오고, 플러스 명사 나오고, for, ing, 동명사,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오는 구문 진짜 많거든, 알겠지? 이렇게 나오는 구문이 되게 많은데, 이런 구문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고마워, 하다, 누구에게, for 뭐에 대해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 명령문이니까 고마워하다는 아니고 고마워해라 이렇게 되겠지. 맞지? 고마워해라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됐나요? 그러면 저 이거 문장 한번 해석해볼까? 소원아, 쌤이 읽어주는 부분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석 한번 해보자. 알겠지?
thank 해석해 보세요. thank. 고마워 하다가 아니라 명령문이잖아. thank. 고마워 해라. the individual. 자, individual 해봐봐. 요거 참고. 요것도 체크해서 적어 놓을래. 뭐냐면, the individual은 무슨 뜻을 가지냐면, 개인들이야. 그러니까, 원래 individual 하면은 개인적인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잖아. 맞지? 근데 the individual 하고 끝나면 이거 그냥 명사야. 뭐냐면 개인들이야. 알겠지? 다시 thank 해서 어떻게 하고 고마워 해라. the individual. 개인들에게. 맞지? 개인들에게 for hearing. 듣는 것에 대해서 너를. 그러니까 들어줘서 고맙다고 하라고. 맞지? 하라. 그리고 leave 돼 있는데 형광펜 체크를 좀 해봅시다. thank의 체크를 해놓으십시오. 그리고 leave의 체크를 해놓으십시오. 이거 뭐냐면 이 두 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이 두 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thank랑 뭐랑 leave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 팔입니다. 이렇게 thank랑 leave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thank 아까 내가 명령문이라고 해서 뭐라고 했냐면 고마워해라 라고 했어요. 맞죠? 고마워해라 라고 했고 end 하고 나서 leave 했는데 leave는 뜻이 뭐야 소환아? 어 그러면 이거 원래 떠나다잖아. 맞지? 맞지? 떠나다 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leave 했으면 뭐 하겠니? 떠나라. 맞지? 그러니까 떠나라. 그 문을 open 열려있는 이 말이지. if and for, if, and when 해서 요거 좀 체크해 볼게. 여기 부분도 형광펜을 체크를 좀 해 놓으세요. if and when he wishes to reconcile 있는 체크하세요. 자, 여기서 하나 체크를 해 놓으면 reconcile 되어 있는데 요거 무슨 뜻이냐면 요것도 받아들이다 라는 뜻이야. 단어 reconcile 이거 동사로 받아들이다 라는 동사입니다. 뜻 알아놓으십시오. 단어집을 정리해야 되겠지. 그죠? 요거는 뭐냐면 두 가지 접속사 if도 그리고 when도 둘 다 쓴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if he wishes to reconcile. 아, 적지 마, 이거. 이거 적지 마라. 이해만 하세요. 알겠죠? If he wishes to reconcile and when he wishes to reconcile. 이렇게 쓰려고 했던 거야. 알겠지? 근데 이거 두 개 겹치잖아. 그래서 한 방에 쓴 거야. 알겠지? 한 방에. 어떻게? 만약에, 그리고 그가 원할 때, 뭐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감사하세요. 이거 왜 말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뭐 해라? 고마워 하세요. 뭐를? 그 개인한테 들어준 것에 대해서 너를. 맞지? 그리고 leave. 떠나세요. 그 문을. 맞지? 만약에 그리고 그가 원할 때 뭐를? 받아들이는 것을. 맞죠? 그러니까 받아들일 때까지는 인내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 글의 핵심 주제란 말이야. 요 부분이 있죠. 여기 위에 나오는 patience를 밑으로 전화오세요. 형광펜으로. 이 patience가 이 글에서의 핵심 주제야. 알겠지? 인내심이 이 글의 주제야. 근데 여기서 내가 사과했는데 안 받아줘. 소원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화내?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했으니까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야? 맞아? 아니야? 난 사과했으니까 무조건 너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Yes or no? Yes or no? No. 알겠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야.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사과를 했으면 뭘 가져야 돼?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는 거야. 계속 볼게. Be conscious. 저 여기도 체크해 놓으세요. 이거 명령문이죠. 맞죠? 비동사가 맨 앞에 나온다는 것이 명령문이죠. Conscious는 이거 뜻이 뭐냐면 주의 깊은 이란 뜻이야. 또는 신경 쓰는 이란 뜻이에요. 주의 깊은 또는 신경 쓰는 이란 뜻을 가져요. 그래서
be conscious 하면은 신경 써라 이 말이죠. 그렇죠? 주의 깊게 신경 써라 이렇게 되는 거죠. be conscious 하면 주의 깊게 신경 쓰세요. 뭐를? of the fact, 그 사실을 하지. 근데 자, 이 그 사실에 밑줄 쳐놓으세요. 이 그 사실이 뭔지를 꾸며주기 위해서 that이 나왔네요. 맞죠? 그러면 이 that은 그걸 꾸며주는 형용사절 접속사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동격이라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뒤에 문장에 따라서 확인할 수 있겠죠.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동격에 대해서 시험에 나올 확률은 아니기 때문에 뒤에 볼게요. 신경 써라 했지, 그 사실을. 맞지? 근데 그 사실이 뭔데? 꾸며주는 부분이니까 괄호 쳐놓읍시다. 여기서부터. 맞죠? 어떤 사실인데? Because someone accept your apology does not mean 해서 자, 어떤 것이 자, because부터 괄호 쳐놓을래? 여기부터 괄호 쳐놓으세요. 해석 겁나 어렵기 때문에 집중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Because someone accept your apology 해서 누군가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맞지? 누군가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너의 사과를 맞지? 받아들였기 때문에 뭐 하지 않는다고? Does not mean 그것이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맞죠?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mean 동사죠 맞죠? 근데 그 다음에 대절이 나온 거예요. 여기에 대절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생략이 왜 되어 있냐면 she 다시 주어 나오고 has fully forgiven 다시 동사 나오니까는 맞죠? 응? 아 미안 꺼졌다 프로그램. 계속 볼게요. 잠깐 꺼졌었는데 She has fully forgiven 해서 이 forgiven이 동사거든. 다시 그래서 말하면 주어 동사가 몇 개야 지금? 두 개씩 나오지 맞지? 이렇게 되는 경우는 소원아 있다 없다? 주어 동사가 접속사도 없이 막 두 개, 세 개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지 맞지? 소원아 근데 접속사가 눈에 안 보이는데 주어 동사가 두 개 나왔다. 이건 무슨 말이라고 했지 내가? 생각됐지. 뭐가? 접속사가 생각된 거죠. 맞죠? 맞나요? 접속사가 생각된 거지. 그래서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단지 누군가가 받아들였다고 해서 뭐를 너의 사과를 그것이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뭐가? 그녀가 완전히 forgiven 용서를 했다는 것을 맞지? 너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신경 쓰라는 거네. 다시 말할게. 신경 써라 그 사실을. 그게 뭐냐면 단지 너 누군가가 받아들였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너의 사과를 그것이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네 그녀가 완전히 용서했다는 걸 너를 해야 되죠. 이해가 아니 무슨 말인지. 그냥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완전 용서한 건 아닙니다. 다음 문장 넘어갈게요. It can take time 되어 있는데 it 그것은 take 이거 take는 걸리다 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것은 걸릴 수 있어요. 시간이 maybe 아마도 a long time 긴 시간이 맞지. Before the injured party에서 before 다음에 자 이제 주어가 나와야 됩니다. Injured party에서 이게 주어죠 맞죠? Injured party에서 여기서 원래 원형의 injury 뜻이 뭐냐면 다치게 하다라는 뜻이고요 맞죠? 그 다음에 party가 뜻이 뭐냐면 무리라는 뜻입니다. 무리나 단체를 말합니다. 이거 단어도 정리해 놓으세요. Injured party 알겠죠? 근데 여기서 injured는 뭐냐면 꾸며주는 분사라고 해서 PP 과거분사죠. 맞죠? PP 과거분사라서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면 뭐뭐 되는 뭐뭐 당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요 injured는 체크를 따로 좀 해놓읍시다. injured 해서 다친 무리들이지. 맞지? 다치게 되는 무리들이 이렇게 되는 거지. 소원아 여기까지 이해가겠나? 이 31번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쌤이 좀 천천히 하고 있는데 이해가나? 여기까지 따라와요?
소환에는 뭘까지 따라오나? 이 다치게 된 무리가 완전히 뭐 할 수 있을 때까지 let. 자, let은 뭐뭐 하게 하다라는 뜻이죠. 맞죠? 뭐뭐 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죠. 하게 할수 있을 때까지 go, 가도록. 그리고 trust, 믿을 수 있을 때, 믿을 수 있기 전에 you, 너를 다시. 자, 이것도 동사죠. 동사 두 개가 연결되어 있네요. 맞죠? 동사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요. let과 trust 이렇게. 그렇죠? before이라는 접속사를 두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before이라는. 이 문장 다시 한번 해석해보자, 수아나. It can take time부터 쭉 다시 해보세요. 그것은 걸릴 수 있다. 시간이 아마도 긴 시간이 before the injured party. 다치게 된 before는 전에잖아. 맞아, 아니에요. 그리고 before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거 정리 좀 해놓을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before 다음에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이렇게 나오는 구문은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냐면 주어가 동사 하기 전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누가 뭐뭐 하기 전에 라고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before the injured party에서 요거 비유적인 의미를 잘 알아야 돼. 여기서 다치게 된 무리라고 하는 것은 맞지? 말 그대로 다치게 된 무리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뭘 말하는 거냐면 상처 입은 사람들이잖아. 맞지? 즉 내가 뭐 해야 되는? 사과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맞지? 요거를 의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내가 사과를 해야 되는 그 사람들, 맞지? 즉 뭔가 상처를 입고 다치게 된 그 무리들이 완전히 가게 그리고 믿을 수 있을 때까지, 맞죠? 그 전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지금. 맞죠? 다시 소원아, it can take time부터 다시 해석해 보자. 이것은 걸릴 수 있다. 시간이 아마도 긴 시간을 다친 무리들이 완벽하게 갈 수 있기 전에, 맞지? 이렇게 되는 거야. 갈 수 있기 전에, 그리고 계속 다시 믿을 수 그대로 해줘야지. 그대로 해줘야지. 뭐뭐 하기 전에. 자, 믿을 수 있기 전에. 그 전에 시간이 겁나 많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소환이, 감사 만나. 그래서, there is little. 거기에는, 자, 여기서 little 체크해 놓으세요. 뭐냐면, 자, little과, 자, 빨간색으로 적어줄게. little과, 뭐를, a little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little은 거의 없는 이고요. 그 다음에 a little은 조금 있는 거예요. 체크해 놓으십시오. 알겠죠? little은 거의 없는 거고 a little은 조금 있는 거야. 그래서 there is little 하면은 거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뭐가 거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수환, 이해했나요? 자, 근데 거의 없대. 그러면은 소원아, 뭐가 없다는 걸까? 거기에는 거의 없대. 뭐가 없을까? 뭐가 없을까? 소원아, 뭐가 없을까? 자, 주어동사 앞에 볼래요? 주어 나왔죠? 맞아요, 아니에요? 동사 나왔죠? 자, 주어 동사 몇 개예요, 소원아? 소원 앞에 봐라. 자, 주어 동사 내가 체크해 준 건 몇 개예요?
몇 개씩 있어요, 주어 동사가? 방금 내가 적어준 거 말하는 거야. There is little. 주어 동사 몇개 있는데? 3개씩 있지, 맞지? 자, 근데 그 뒤에 뭐가? 그 뒤에 보면 you 다시 주어 나와 안 나와? 나온다 그자? 맞지? You can do라고 해서 뒤에 동사도 나와 안 나와? 나온다 그자? 맞아 아니야? 자, 주어 동사가 지금 문장에 몇 개야, 소원아, 이러면? 두 개지. 자, 이거 말이 돼, 안 돼? 소원아. 안 되지. 내가 아까 얘기했지. 주어 동사가 접속사도 없이 두 개씩 나오면 이건 뭐라고 했죠? 생략이 되어 있다 했지. 어디에? 뒤에 거 주어 앞에 생략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뒤에 거 주어 앞에 생략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이유는 you부터 시작하는 부분은 뭐를 꾸며주는 거야? 여기 있는 거죠. 이거를 꾸며주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뭐가? 네가 할수 있는 게. 이 말이지. To speed. Speed는 여기서 원래 동사로 쓰인 거를 to 보정사라는 거라서 speed 자체가 뜻이 뭐냐? 속도를 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거든. 그래서 속도를 내기 위해서 이 과정을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네가 할수 있는 건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 수아나, 자, 우리 생각하며 읽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이 this process가 뭡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잘, 오, 야, 니 어떻게 했냐고. 요거 체크해 놓으세요. 이거 뭐냐면 이 과정은 뭘 의미하냐면 사과를 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은 네가 속도를 내기 위해서 할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수아나? 없어요. 뭘 해야 되겠니? 기다려야지. 맞아. 네 사과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소원아, 이해가 안 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계속 볼게. 만약에 그 사람이 is truly important, 진짜 중요하다면 너에게. 맞지? 그렇다면 it is worthwhile. 그래서 worthwhile은 가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가치가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가치가 있다. 여기서 체크를 해둘게요. 뭐를 체크하냐면 is을 체크하십시오. 알겠죠? 여기서 is은 뒤에 to give도 체크를 같이 해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앞에 is은 가리키는 것이 없어요. 그게 뭔지를 몰라. 맞지? 왜냐하면 가리키는 게 없는 빈 껍데기인 가주어니까. 가짜 주어니까. 진짜 주어는 뒤에 있는 요거 it, to 용법 많이 봤던 거죠. 맞죠? 중학교 때도 많이 했던 거예요. 요거 진짜 주어죠. 맞죠? 진 주어. To give가 온 거지.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가치가 있다. 뭐가 가치가 있는데? To give. 주는 것이. 맞지? 뭐를? 그 또는 그녀에게. 자, 요거 뭐뭐에게로 해석해야 되는 거. 기본적이죠? 그 또는 그녀에게 뭐를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 공간이지. 시간과 공간을 뒤에는 가로쳐 놓읍시다. needed to hear 되는데 needed to heal 여기서 이 needed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어렵게 표현했을 때 과거 분사 PP라고 표현하는 거고 아까 내가 해석하는 거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뭐뭐 되는 뭐뭐 해지는 뭐뭐 당하는 이라고 해석을 한다고 했었죠. 필요로 되는 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필요로 해석을 하면 필요로 되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게 정석이겠죠. 맞죠? 필요로 되는 뭐 하기 위해서 to heal. 여기서 heal이 H-E-A-L이 치료하다라는 뜻이야. 맞지? heal 한다 하잖아 우리. 맞지? 그래서 치료하다라고 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이 말이죠. 쉽게 말해서 자,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잖아, 그죠? 나도 봐봐요, 전부 다. 둘 다. 나 때문에 상처받았지, 맞지? 그러면 나 때문에 상처받은 이 사람한테 뭘 해줘야 되겠어? 사과를 해야 되겠지, 맞지? 사과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사과를 받고 뭘 해야 돼? 좀 치료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 상처를, 맞지? 그 시간이 필요해, 안 필요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맞아, 문장 해석해보면. 그러니까,
Do not expect. 이것도 명령문이죠. 체크해 놓으세요. 기대하지 마라. 예상하지 마라. 여기 밑에다 좀 적어 놓을까? expect 다음에 플러스 명사 나오고 플러스 to 부정사 나옵니다. 요거 해석 어떻게 하냐면, 좀 내려서 할게. 요거 해석 어떻게 하냐면, 예상하다, 누가, 뭐뭐 하도록. 또는 이거 기대하다도 괜찮습니다. 둘 다 가능해요. 예상하다, 누가 뭐뭐 하도록. 기대한다, 누가 뭐뭐 하도록. 근데, 명령문인데, 뭐가 붙었기 때문에, do not이 붙었기 때문에, 맞지? 소원아,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될까? Do not expect. 기대하지 마라. 이거지, 맞지? 뭐를? 그 사람이, 맞죠? 이거는 가 나왔던 건, 뭐, 한국어에 따라서는 뭐, 이가 되겠, 뭐 이것도 될 수 있겠지, 맞지? 그 사람이 to go, 가도록, 이 말이죠, 맞죠? 그걸 기대하지 마라. 가도록, right. 바, 여기, 바, right는 오른쪽이 아니라 바로, 이 말이에요. 알겠죠? 바로. back. 다시. 말이죠. 가도록 바로 다시 어디로? to acting. 행동. 자, act. act. 요거 행동하다. 맞죠? 행동하다라는 동사인데, 그거를 ing 붙여서 뭐로 만든 거예요? 동명사로 만든 거죠. 그래서, 기대하지 마라. 어떤 사람이 가도록, 뭐지? 다시 바로 행동하는 것으로 normally 평범하게 이거 평소와 같이 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immediately 하면은 즉시 평소와 같이 즉시 이렇게 되지. 쉽게 말해서 소원아 자 사과를 했어 바로 받아들여 줘야 되는가? 그게 의무는? 아니다 그자 맞지? 사과를 했으면 그 상처를 치유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지 맞지 소원아? 맞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사과하고 난 다음에 바로 평상시처럼 행동하는 걸 바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지 맞지?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다? 맨 위에 얘기했던 patience, 인내심입니다. 알겠죠? 이 글의 주제를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적어보자. 알겠지? 이 글의 주제 맞죠? 글의 주제 맨 위에다 적어보세요. 글의 주제는 뭐야? 우리 핵심 키워드를 먼저 정리를 할게. 핵심 키워드부터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핵심 키워드 하면 이렇게 하자. 핵심 키워드는 첫 번째 apology 사과 맞죠?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거 accept. 요 두 개가 핵심 키워드인데 그래서 글의 주제는 어떻게 되겠니? 뭐예요? 사과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뭐와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 이게 뭔데? 인내심이죠. 이 글의 핵심적인 주제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맞죠? 사과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시간도 필요하고 공간도 필요하다.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인내심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됐나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되는 거. 소환이 이해했나요? 이거? 소환이 이거 이해했나요? 요 문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거 단어 정리 다 했어요, 지금. 소환이 다 했어? 소환이 다 했어? 넘어가겠습니다. 32번으로 넘어갈게요. 32번. 32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더 까다로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렇지 않아요. 보면은, 32번하고 조금 쉽게, 그치? 32번하고 조금 쉽게. 체크해보자. 주어죠. 많은 작은 사업들은, 맞지? have,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서, although의 의미가 나왔죠? 누가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 라는 해석이 although가 되기 때문에, 많은 작은 사업들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웹사이트, 홈페이지를 맞지? 이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they,
자, 이 작은 사업을 가리키죠. 맞죠? 이 작은 사업들을 가리키죠. 이 사업들은 typically 하면은 전형적으로라는 뜻이죠. 전형적으로. 맞죠? 전형적으로 cannot afford. 자, afford는 뭐냐? 감당하다라는 뜻이죠. 수용하다라는 뜻입니다. afford. 단어 뜻은 이렇게 쌤이 검은색으로 쓸게요. 그렇죠? 티안 나게. 너무 무분별하게 많은 것 같아서. 동사죠. afford니까. 그 사업들은 전형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aggressive는 공격적인이죠. 공격적인. aggressive 하면은 공격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뭐를? 공격적인 온라인 캠페인을 돼 있죠. 맞죠? 여기서 aggressive는 약간 실제로 진짜 공격을 하는 의미가 아니라, 맞지? 조금 더 자극적이고, 조금 더 뭔가 저돌적인 캠페인을 말하는 거겠죠. 맞죠, 소환아? 소원 안 그래? 맞지? 그 다음 볼게. One way 돼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은 주어죠. 체크해 놓으세요. 주어. 한 가지 방법은 to get the word out 돼 있는데 여기서 뭐 하게 하는? 자, 여기서 get의 의미를 좀 신경을 씁시다. get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그냥 가지다. 갔다 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다른 뜻입니다. 여기는 시키다.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 한 가지 방법은 이라고 했어요. 무슨 방법이겠노? To get, 만드는, 뭐를? 자, 뭐를, 어떻게? 이렇게 해서 합니다. 만들다, 뭐를,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게 기본적인 방식이거든요. 방금 이 get의 의미를 가질 때 get의 해석 방식은.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뭐 하는 가 이거 만드는 그 단어가 밖으로 가게 말이죠. 나 봐봐. 단어를 밖으로 가게 만든대. 수아나 이게 무슨 말일까? 단어를 내뱉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겁니다. 맞죠? 말을 하는 한 가지 방법은 is 동사 이게 동사죠. 문장에서 체크해 놓으십시오. 한 가지 방법은 말을 하게 만드는 그 방법은 is 뭐를 자 뭐뭐를 통해서라는 뜻이죠. 그게 비동사랑 같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니? 뭐뭐를 통해서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맞지? 그래서 뭐를 통해서다? 광고의 교환을 통해서다 이 말이죠. 이거 교환이라는 뜻이죠. exchange 맞죠? 광고 교환이 뭔지 우리가 알아 몰라 모르잖아, 맞지? 광고 교환이 뭔지 몰라 우리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꾸며주니 안 꾸며주니? 꾸며줍니다. 체크하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in which 체크하십시오. 형광펜으로도 두번 체크해 놓으십시오. in which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치사에다가 뭐가 들어가는 거야? plus which라고 해서 전치사 plus which라고 하는데 얘는 해석을 그냥 위치와 동일하게 해줍니다. 알겠죠?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기 뭐 붙었다고 해서 구분해서 다른 걸 하지 않아. 알겠지? 다른 걸로 하지 않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 앞에 있는 뭐를 꾸며주냐면 얘를 꾸며주겠지. 이 광고 교환이라는 게 뭔지 모르니까 이거 꾸며주는 위치겠지. 맞지? 이 광고 교환이라는 게 뭐냐면, 말이죠. 뭐가? 광고하는 사람이 place. place 동사로서 놓다라는 의미입니다. 알아 놓으십시오. 놓는, 뭐를? 배너를 돼 있는데, 제가 우리 한글로도 배너라고 하는데, 현수막 같은 거예요. 알겠지? 광고 전단이나 현수막을 말해요. 알겠죠? 배너나 광고 전단, 현수막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광고주들이 놓는 말이죠. 뭐를? 우리 광고하는 현수막이나 전단을 어디에다가 각각의 다른 사람들의 웹사이트에다가 공짜로라고 되어 있죠. 여기 가로 닫아주세요.
여기까지가 우리 광고 교환을 꾸며주는 건데 광고 교환의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봐. 소원아, 내가 광고 회사야. 알겠지? 내가 만약에 이 펜을 만들었어. 자, 이 펜을 만들어서 이 펜을 판매하기 위해서 소원아, 광고를 하려고 해. 알겠지? 그래서 내가 수원한테 전화한 거야. 네 웹사이트에 내 펜 광고 좀 올려줘.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소원아, 누가 누구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야? 누가 부탁하는 거야 지금? 내가 부탁하는 거야? 웹사이트 주인이 부탁하는 거야? 어? 내가 부탁하는 거지, 맞지? 내가 뭐기 때문에? 이 펜을 광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광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잖아. 맞지? 근데 와봐. Advertiser. 자, 적어 놓으세요. 이거 좀 정리 중요하게 해놔야 됩니다. 광고주가, 맞지? 다른 사람들의 웹사이트에 무료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것. 올려줄게. 광고주가 다른 사람들의 웹사이트에 무료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돈을 내고 해야 되는데, 알겠지? 그러나 서로 뭐 해주기 때문에 홍보를 해주는 격이기 때문에 교환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었겠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인 거야. 안 보이나 혹시? 내려줄까? 자, 이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수아나 네가 만약에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우리 진수환 대표님이야. 알겠지? 진수환 대표님인데 진수환 대표님이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어. 소환아, 소환이는 이 웹사이트를 홍보하고 싶을까? 안 홍보하고 싶을까? 홍보하고 싶을까? 홍보하기 싫을까? 응? 묻는 거야. 홍보하고 싶을까? 홍보하기 싫을까? 홍보하고 싶지. 아니, 수환의 입장에서 얘가 기업의 대표인데 맞지? 회사 홍보 안 하고 싶겠어? 하고 싶지. 맞지? 수환 엔터테인먼트 만들었어. 수환이가 나중에 아이돌 기획사 사장이 된 거야. 만들었어. 홍보하고 싶어? 안 홍보하고 싶어, 수환아? 홍보하고 싶지. 맞지? 근데 아직 유명하지가 않아. 근데, 자, 내가 광고주야. 알겠지? 자, 나 이거 휴대폰 새로 만들었어. 이거 내 거야. 내가 만든 거야. 그래서 수환한테 간 거지. 수환아, 나 이거 폰 유명하거든. 이거 광고 네 웹사이트에 좀 넣을게. 무료로. 자, 그러면은 내가 이 광고를 넣어주면 나는 무료로 얘를 광고해서 좋고, 맞지? 내가 얘 웹사이트에 이거 홍보를 올려놓으니까 수환이 웹사이트도 홍보되잖아. 이거 보러 들어오니까 이게 유명해서. 알겠지?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야?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지. 나는 네 웹사이트 홍보해주고 너는 우리 광고해주고, 맞지? 서로 도와주는 거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Advertising Exchange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체크해 놓으세요. 형광펜. 개념 확실하게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요거 이해 못하면 이거 시험에 나오면 그냥 틀려요. 알겠죠? 이해 못하면 틀려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하고 있지, 맞지? 같이 보자 한번. 컴퍼니,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는 주어네요. 맞지? Selling best beauty products에서, 요거 가로쳐 놓읍시다. Selling beauty products에서, 여기서 selling은 꾸며주는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 ing는 말 그대로 꾸며준다고 했기 때문에 뜻이 어떻게 되냐면 뭐뭐 하고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하고 있는, 판매를 하고 있는. 자, 이거 꾸며주는 것은 당연히 앞에 있는 뭘 꾸며줍니까? 컴퍼니를 꾸며주죠, 맞죠? 이렇게 되죠, 맞죠? 소환아, 맞아, 아니에요? 소환아, 좀만 힘내자. 지쳐보인다, 야. 좀 지쳐보인다. 아, 이거만 하고 좀 쉬자. 보자. 보면, 예를 들어서, 이 한 회사는, 맞지? 뭐 하고 있는?
판매하고 있는 뷰티 프로덕트, 뷰티 제품을. 이 회사는 뭐 할 수 있다? place. 여기가 동사죠.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의 현수막 광고를 어디에다가? 웹사이트에다가. 맞지? 이 웹사이트를 꾸며주는 대절이 나왔네요. 체크합시다. 자, 이 웹사이트가 뭐냐면 당연히 이 사이트를 꾸며주는 내용이죠. 이 웹사이트가 뭐냐면 맞죠? sales, 판매하고 있는 뭐를? 어떤 여성의 신발을 까지. 쉽게 말해서 나 봐봐, 방금 얘기했던 수안 있는 무슨 가게? 여성 신발 파는 웹사이트의 사장님이야. 알겠지? 근데 나는 무슨 사람? 나는 뷰티 제품 파는 사람이야. 알겠지? 내가 수안이 웹사이트에다가 뭘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거 알지? 홈페이지에 보면 옆에 꼬다락 해가지고 막 광고 막 뜨는 거 있잖아. 번쩍번쩍거리는 거. 그걸 말하는 거지, 맞지? 그거를 올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공짜로. intern, 정리하세요. 결국이란 뜻이죠. 결국. intern, 그 보답으로, 또는 결국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 보답으로, 맞지? 나는 내 뷰티 제품을 공짜로 수원이네 신발 웹사이트에 올렸다. 맞아? 그 보답으로 신발 회사는 뭐 할 수 있다? 놓을 수 있죠. 뭐를? 그 광고를, 광고판을 어디에다가? 뷰티 제품 사이트에다가. 그러니까 내가 네 사이트에 우리 제품 광고하는 거 올려주면 공짜로. 너는 뭐 할 수 있니, 수원아? 네 제품 광고를 누구한테? 내 사이트에 올려주지, 맞지? 그러면 나는 광고 올리고 너도 광고 올리고 뭐 한 거야? 광고를 교환했지, 맞지? 됐나요? neither company. 자, 요거 체크하세요. neither는 부정의 의미를 가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not이에요, not. 그래서 이 neither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not의 의미를 가집니다. 알겠죠? not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neither company charges에서 charge의 뜻은 뭐냐면 부과하다. 뭐 요금을 부과한다든지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부과하다라는 의미를 가질 때는 이런 식으로 쓴다고.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어떤 회사들도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야. 알겠지? The other, 다른 회사에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광고 올렸다고 수아나 돈 매길 거야? 아닌 거지. 왜 너도 나한테 광고했으니까. 알겠지? 서로서로 돈 안 매기는 거죠. 이 회사들은 simply exchange, 단순히 교환합니다. 뭐를? ad space. ad는 여기서 광고죠. 광고 공간을. 이거 광고 공간이 무슨 의미냐면 광고를, 그러니까 사이트에 광고를 배치할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ad space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서로서로 교환할 뿐인 거지. 돈이 오가는 것도 아니고, 맞지?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단어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해주면 gaining 나와 있는 거. 자, 이거 원래 원형이 gain, gain인데 얻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popularity, 인기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마케터는 뭐 우리 광고하는 광고업자겠죠. 맞죠? 광고업자. sale는 판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뜻을 다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맞죠? 정리해놨으면 해석 한번 해볼게요. 단어 알았으니까. 광고하는 교환은, 맞지? 광고하는 교환은 are gaining, 뭐 하는 중이다. 자, 진행형이네요. 체크해 놓으십시오. 얻는 중입니다. 자, 광고를 이렇게 서로서로 교환하는 것이 얻는 중이래. 뭐를? 인기를. 특히 누구 사이에서? 광고업자들. 자, 어몽, 뭐뭐 사이에서라는 뜻이죠. 맞죠? 광고업자들 사이에서. 이 광고업자들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꾸며주죠. 이 광고업자들이 누구냐면, 맞죠? 앞에 광고업자 마케터들을 꾸며주는 거죠. 광고업자들이 누구냐면 do not have, 가지고 있지 않는 뭐를? 많은 돈을. 그러니까 광고를 할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분들 또는 그리고 어떤
어떤 사람들 돼 있죠. 맞죠? 자, 여기 후도 저기 앞에 있는 여기 앞에 있는 마케터를 꾸며주는 겁니다. 이 광고업자가 누구냐면 don't have, 가지고 있지 않는 뭐를? 거대한 판매팀을 하지. 그러니까 판매할 수 있는 팀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아직 기본 좀 시설이 부족하거나 돈이 없거나 이런 광고하는 분들한테는 광고를 이렇게 서로서로 교환하는 것이 참 인기가 좋다 이 말이죠. 소환은 이해가나? 소환해. 이해가나? 그래서 by trading 원형 정리합시다. trade의 원형이죠. trade가 원형이죠. trade 교환하다. 맞죠? 다음에 outlet 이것은 출구죠. 돌파구죠. 여기서 위치는 도달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도달하다. target은 대상이라는 뜻이고 audience는 뭐 관중, 관객, 뭐 여기서는 뭐 그 광고를 보는 사람이니까 시청자겠죠. 맞죠? otherwise의 의미가 좀 웃긴데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런 뜻입니다. 자, 요거 정리 단어만 간단하게 해놓고 같이 한번 해석 한번 해보자, 알겠지? 트레이딩은 당연히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ing가 나온 것이겠죠? 그렇죠? 소환이 단어 뜻 다 알려줬으니까 해석 한번 해볼까? buy trading 해볼래? 어, 아니 buy가 들어갔으니까 뭐뭐에 의해 아니야, 맞지? 다시 해볼래? 교환하는 것에 의해 공간을 광고주들은 찾는다. 새로운 돌파구를. 자, 새로운 돌파구를 뒤에 가로칩시다. 돌파구가 뭔지 꾸며주는 거죠. 지금 보면 이 돌파구가 뭐냐면 이래 되는 거죠. 맞죠? 이 돌파구가 뭐냐면 reach. 계속해 볼래? 도달하는 그들의 대상 시청자들에게. 맞지? 자, 근데 이 시청자를 꾸며주기 위해서 하나 더 나옵니다. 이 시청자가 뭐냐면 they would not otherwise,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be able to afford. afford가 뜻이 뭐냐면 감당하답니다. 알겠죠? 감당하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감당할 수 없었던 이 말이지. 그러니까 봐봐, not 줄선 없게 not be able to afford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맞지? not be able to afford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감당할 수 없었던 이래 되지, 맞지? 여기까지가 청중들 꾸며주는 거고 여기까지가 아까 대절을 꾸며주는 것이고 이렇게 마감이 되죠. 맞죠? 두 개가 전부 다 여기서 마감이 되지. 여기까지가 우리 꾸며주는 것이고 질문 소원아, 자, 이 장소를 교환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아까 위에서 설명 다 했었죠? 본문 봐도 됩니다. 장소를 교환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였죠? 서로 뭐 하는 거? 광고를 배치할 수 있는 웹사이트의 공간을 뭐 하는 거야? 교환하는 거지. 맞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 글의 주제 밑에 한번 쓸게. 오늘 주제는 이거 32번은 밑에다 쓸게. 자, 글의 주제 딱 나왔습니다. 뭐냐? 기업들이 서로 광고를 배치할 수 있는 웹사이트의 공간을
교환하고 있다. 맞죠? 이게 이 글의 주제죠. 기업들이 서로 이렇게 하고 있다. 자, 여기서 세부 내용으로 왜? 맞죠? 왜냐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뭐 때문에 두 번째로는 비용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죠. 그러니까 마케팅, 광고, 판매 및 광고 팀이 없어서 서로서로 광고를 배치할 수 있는 웹사이트의 공간을 같이 교환하고 있다는 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그렇죠? 보일 수 있겠죠? 올릴게. 됐나요? 소환이 오케이? 소환이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